안녕하십니까. 탑빌드입니다. 오늘은 DCS-571 듀얼트 아토믹 4와 2분의 1인치 무선 원형 튜브를 리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지금 국내에서는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고요. 직구로 구매한 제품인데요. 날이 4인치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원형 튜브입니다. 열관을 살펴보시면은 여기까지 보시면 좀 그라인더랑 비슷하게 생겼죠?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DCG405인데요. 아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. 길이는 약간 더 길고요. 손잡이 부분은 얘보다는 내가 잡기 편하게 돼 있죠. 무게가 있기 때문에 보조 손잡이가 있습니다. 여기에 후크가 달려있어서 이동할 때 툴벨트에 걸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나무에 걸 수 있게끔, 이건 완벽하게 걸리진 않는데요. 그래도 걸어놓으면 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. 배터리를 끼고 안전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지 안전레버를 누르면서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이 모양이 약간 불편합니다. 뭐 사용 못할 정도는 아니고 약간 불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안전레버가 좀 더 뒤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. 아마존에서 현재 약 140불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제품 자체의 가격이 140불 정도입니다. 이 제품이 디월트 아토믹 시리즈인데요. 아토믹은 컴팩트하면서 약간 저렴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아토믹 제품이 디월트 미국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임팩트 드라이버 있고요. 드릴, 멀티커터, 만능 커터라고 하는 멀티커터도 있고요. 커서도 있고, 지금 이 제품 원형 톱 여러 가지가 지금 아토믹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, 국내에서 파는 거는 임팩과 드릴 그 두 개만 현재 지금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제품의 전체 길이는 420mm 정도 되고요. 무게는 약 2.5kg 정도 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이 본체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죠. 5A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까지 같이 무게를 재보면 3.13kg 정도 나오네요. 3.13kg. DCS575의 배터리를 제외한 무게가 3.75kg 정도 무게니까 얘는 배터리를 끼고도 3.1kg 정도, 많이 가볍죠? 절삭 깊이는 1과 16분의 9인치라고 되어 있는데요. 약 한 40mm에서 살짝 빠지는 정도, 정확하게는 39.68mm. 목조주택 골조에서 사용하는 이 2x4가 잘리는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네요. 자, 이렇게 잘리고, 이게 완전히 잘리기 위해서 밑으로 날이 살짝 나오는 정도,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. 구성품은 이 본체와 4.5인치 날,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죠. 여기는 십자 드라이버고요. 여기는 육각 렌치입니다. 이 날 교환하는 육각 렌치가 하나 들어있고, 집진을 할 수 있는 어댑터, 먼지 포트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가이드바가 하나 들어있죠. 리펜스라고 하는 가이드바. 그렇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고요. 베벨 각도는 여기서 이 레버를 풀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고요. 베벨 각은 45도까지 조정이 됩니다. 깊이 조정은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하게 나무를 몇 개 자르거나 아니면 OSB, TNG 이런 거를 자를 때 컴팩트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간편합니다. 어디에 꼭 2층, 뭐 3층, 다락 뭐 이런 데 아니면 지붕 위 이런 데 사용을 할 때 간편하게 가지고 올라가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아주 유용하고요. 일반 원형 톱만큼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, 그럴 때 유용합니다. 자르는 깊이가 약 40m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구조재를 자르는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. 날 교환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버튼 있죠. 날 고정시켜주는 버튼.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날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분리가 됩니다. 날 내경은 9.5mm.
국내에서는 이 날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.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날을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국내에서 출시가 되면 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팔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이 길이가 좀 긴 게 아쉬웠습니다. 길이가 지금 420mm 정도인데요. 이 길이를 조금만 줄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. 이 길이가 조금 짧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배터리까지 장착을 하고 재보니까 약 470mm 정도 나오는데요. 400mm 안쪽으로 됐다면 휴대가 용이했을 것 같고요. 무게도 조금 더 가벼워졌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이따 작동 영상을 보시겠지만 절단은 아주 잘 됩니다. 뭐 이 날 사이즈에 비해서 모터의 힘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무리 없이 자를 수 있습니다.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얼마나 자를 수 있는가,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4분의 3인치 OSB를 369인치, 그러니까 약 9.37m 정도 자를 수 있다.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이 구조재를, 2x4 구조재를 53개 정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실제로는 그거 이상으로 자를 수 있을 겁니다. 연속으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자를 수 있을 것 같다, 그런 느낌입니다. 디벨트 공식 사이트에 가보니까 62명이 구매 후기를 남겼는데요. 그중 94%가 이 제품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.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 가볍다, 휴대성이 용이하다,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좁은 곳에서 자를 때 좋다, 빨리 자를 때, 합판 자를 때 배터리가 오래 간다, 이런 게 장점이라고 후기를 남겼고, 단점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죠. 장점보다는 단점 위주로 한번 보면, 날 보호하는 캡이 플라스틱이다, 그리고 트리거 잠금 장치가 이게 어색하다, 트리거 잠금 장치와 이 트리거, 이거를 사용하는데 약간 불편합니다. 이렇게 사용하면은 불편하고, 그나마 이렇게 사용하면은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요 상단 손잡이가 잡기가 불편하다, 뭐 그런 말도 있고요. 안전장치가 여기 상단에 있어야지 더 좋다, 그런 말도 있네요. 오른손잡이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톱밥 배출구가 오른쪽에 있고요. 그리고 날을 보면서 자를 때 오른손잡이한테는 유리하고 왼손잡이한테는 이 날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리뷰가 있는 거 보니까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, 그 사람은. 디월트 웹사이트에서도 이 날을 팔지 않는다, 날 사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네요. 날을 별도로 팔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하나 사서 날을 써야 되냐, 뭐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. 그런 댓글이 있습니다. 또 다른 댓글은 이게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조작할 수 없다,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쓰냐, 원래 그냥 쓰던 원형톱을 쓰지,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94%가 이걸 추천하겠다, 그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 평이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